전 교수의 차가 서울 시내 한 건물 주차장으로 들어섭니다. 전 교수가 들어간 곳은 한 지자체가 운영하는 장학재단 사무실이었습니다. 30여 분 후 누군가의 배웅을 받으며 장학재단을 떠나는 정 교수. 그는 무슨 일로 이곳을 찾은 것일까요? 그런데 이곳 장학재단은 놀랍게도 김 할머니와 깊은 인연이 있었습니다. 김종희 할머니는 저희 장학재단에 20년 넘게 기부를 해오셨어요. 김 할머니의 기부 활동은 TV 뉴스에도 소개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40년 동안 곰탕집을 운영해온 김할머니는 20년 전부터 이 장학재단에 지속적으로 기부활동을 해왔다고 합니다. 에휴, 나는 가마솜도 짧고 그냥 아는 것도 없고 좋은 일을 하고 싶어도 그냥 아는 게 있어야지. 그냥 돈 얼마 안 되지만 이 돈 가지고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냥 훌륭한 사람 되면 나는 그냥 좋아. 지금까지 김할머니가 기부한 금액은 약 10억 원 정도. 그리고 김할머니의 장학금을 받은 학생도 9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장학재단 상임이사는 20년 전 처음 할머니가 찾아오던 날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할머니께서 이렇게 검은 봉투에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이런 거 절대 안 알려주시고 또 다른 외부에도 절대 알리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6개월에 한 번씩 때로는 뭐 1년에 한 번씩 그게 벌써 20년이 넘었네요. 부장님! 마지막으로 할머니가 장학재단을 찾은 건 3개월 전. 당시 할머니는 여느 때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할머니,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계좌번호 알려드렸잖아요. 불편하시니까 그 은행에 가시면 자동이체 되거든요. 그쪽에 그냥 보내시면 돼요. 그러지 말아요. 이렇게 해도 찾아와야 커피에도 맛있고 자세히 이사님 얼굴도 보면서 얘기하잖아요. 할머니 불편하실까봐 그게 걱정돼서 그렇죠. 제가 그러니까 어디 누가 찾아주는 사람도 없고 찾아갈 곳도 없고 이사님 방에 와가지고 차례도 한 잔 더 마시고 의부다들의 얘기와는 달리 김할머니에게서 치매 증상을 찾아볼 순 없었습니다. 참 난감하네요. 약정서를 내놔라, 사용내역서를 내놔라 하시는데 저희가 솔직히 이런 경우는 처음이다 보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기부 약정서가 따로 있어요? 그럼요. 보여드릴까요? 아, 예. 네, 잠시만요. 김할머니는 매년 장학재단에 낼 기부금 액수를 약정서에 직접 작성했다고 합니다. 약정서엔 할머니의 자필 기록이 있었고 사용 내역도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한 일주일 전쯤인가? 아드님이 오셔가지고 다짜고짜 할머니께서 기부한 기부금 중 일부를 돌려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할머니가 치매를 앓고 계신다면서 저희가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할머니한테 돈을 갈취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기부 약정서랑 기부금 사용 내역서를 다 보여드렸거든요. 근데
계속 저희가 기부금을 뜯어 운영했다면서 우기시더라고요. 기부금 반환 소송까지 걸겠대요. 소송 안 당하려면 자기한테 돈을 내놓으라 이거죠. 저희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솔직히 좀 난감합니다. 치매인 할머니를 위해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수밖에 없었다던 의부 딸 정 교수. 그런데 할머니가 입원해 있는 사이 그는 장학재단에 할머니의 기부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었습니다.